28만 9,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테마는 교육 쿠팡 코로나19이 다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은는 동사는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현재 동사는 가정학습 모델인 홈런을 기반으로 공부방 등 다양한 채널로 사업을 확장 중임. 또한 타겟 고객 연령대를 중고등 및 유아 연령대로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신규 서비스로 학습자의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기반의 AI 수학과 AI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 향후 여러 과목으로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 기업 개요 대시 2013년 4월 주 시공 미디어의 아이스크림 홈런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7년 11월 주 시공 교육에서 주 아이스크림 에듀로 사명 변경함. 대시 주요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제공 등 전자 출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랄로 소재의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온라인 채널을 주축으로 성장하던 중 공부방 사업 조직과 현장 영업지사 조직을 통한 오프라인 기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음. 재무 대시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에 따른 초중 등 스마트 홈러닝 서비스인 아이스크림 시리즈의 수강생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 광고 선전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에도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에듀테크 시장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아 스마트러닝 서비스 리틀런 리뉴얼, 영어 도서관 북클래스 오픈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아이스크림 에듀의 시가총액은 55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15위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상장 주식수는 1286만 4037주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9배, 54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4번지억 원, 마이너스 16억 원, 마이너스 6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0번지억 원, 8억 원, 마이너스 73억 원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번지 84%이고 유보율은 968.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2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18-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6.82-0.9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3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3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종가는 4,330원이며 주가가 아이스크림 에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종가는 4,330원이며 주가가 아이스크림 에듀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아이스크림 에듀는 거래량 26,200신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382주, 이베스트에서 2,821주, 삼성에서 2,623주, 한국증권에서 2,117주, 대신에서 1,58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388주, 삼성에서 3,399주, 메릴린치에서 3,282주, JP모간에서 2825주, 한국증권에서 242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04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관련주 아이스크림 에듀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